중독성 있는 매운맛으로 자꾸만 손이 가는 닭볶음탕. 달군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닭고기를 살짝 구워주세요. 그 다음 닭고기를 건져내 핏물을 빼줍니다. 간장과 고추장, 고춧가루를 적당량 넣어주세요. 기호에 따라 멕시칸 고춧가루를 넣으면 매콤해집니다. 양념장은 다진 마늘과 맛술, 매실청, 후춧가루, 고추기름을 넣어 잘 섞어주면 됩니다. 냄비에 반만 익혀둔 닭고기를 넣어 구워주고 양념장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세요. 그 다음 삶아둔 통감자와 당근, 대파와 양파를 넣어주시고요. 물을 넣고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. 그 다음 나머지 양념장을 다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면 매콤하고 맛있는 닭볶음탕 완성입니다.